자, 이번 영상부터는 기타 지판에 나타나는 모든 음과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지판은 1프렛에서부터요. 자, 여기 1프렛이죠. 1프렛에서부터 끝에 프렛까지 총 22개의 프렛이 있습니다. 22개 프렛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렛이라는 것은 사실 이 지판 위에 박혀 있는 이 쇠막대를 프렛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프렛이라는 것은 칸을 말하고 있죠. 이 칸을 프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판 위에 프렛 수만 보면은 22개의 프렛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 줄당 22개의 음이 있다는 얘기죠. 한 줄당 22개의 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방현 음이 또 있죠. 개방현 음까지 포함해서 23개의 음이 있는 겁니다. 한 줄당 23개의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줄이 6개 줄이니까 23 곱하기 6 하면은 138이죠. 그래서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음은 22프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기타는 총 22프렛으로 되어 있는 기타인데, 22프렛 기타의 경우 138개의 음이 존재하고 있다. 지판 위에 138개의 음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38개의 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8개의 음을 어떻게 요리를 하겠습니까? 이 요리라는 것은, 여기서 요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음식을 만들 때 요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야 되죠? 잘라야 됩니다. 모든 요리, 재료들을 다 잘라야 됩니다. 자르지 않고 요리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판을 잘라야 됩니다. 영역별로 잘라서 봐야 돼요. 잘라서. 이렇게 영역별로 잘라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지션 개념입니다. 포지션.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역이라는 의미를 말하죠. 이 포지션 개념은, 그래서 포지션 개념은 하나의 스케일 개념으로 봤을 때 로컬 스케일이지만, 하나의 스케일에서는 로컬 스케일이지만 이 영역을 넘어가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게 글로벌 스케일로 바뀌게 되죠. 여러 가지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의 지판은 글로벌 스케일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스케일과 여기서 하는 스케일, 여기서 하는 스케일의 그 동선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동선이 다 달라요. 그 동선이 총몇 개가 나오냐면 5개의 동선이 나옵니다. 5개의 동선. 그것을 5폼이라고 합니다. 5폼. 5개의 동선을 바로 5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바로 포지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포지션과 포지션의 이 경계라는 것은 어떤 그딱 이렇게 여기 음부까지
앞에 포지션은 여기음까지고 그 다음 포지션 또 여기음에서 또 여기음까지 이런 식의 그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앞에 포지션과 뒤에 포지션은 앞에 포지션이 갖는 음을 이쪽 부분에서 갖는 음을 갖게 되고 또 여기 포지션도 마찬가지 이요 바로 아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음을 갖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겹쳐 있는 것입니다. 레이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다장조는 물론이고 다장조를 포함해서 총 운음계조가 7개조가 있죠. 7개조가 있죠. 나장조까지. 그리고 사이음조들 5개 반음계조 사이음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총 12개조가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조는 총 9개 포지션으로 나타납니다. 9개 포지션이요. 하지만 딱 하나 이제 예외적으로 딱한 가지 예외적으로 나장조의 경우는 나장조는 비조죠, 비조. 이 나장조의 경우는 오픈 포지션이 없어요. 오픈 포지션이 없어요. 개방연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두 번째 포지션부터 운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포지션에 2프렛부터 운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2프렛이라는 거는 두 번째 포지션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포지션이고 첫 번째 포지션이 오픈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이 오픈 포지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8개 포지션밖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나마도 이 마지막 포지션에서 이 가장 끝에 22프렛을 적용하는 음이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22프렛을 넘어가야 돼요. 프렛이 없죠, 그 이상은. 그래서 이 끝에 포지션조차도 완벽한 포지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조가 바로 나장조입니다. 나장조. 어쨌든 8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의 지판에 나타나는 모든 음과 포지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보 기타리스트를 위한 알짜 레슨 시리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